그거 같은데? 뭐? 아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여러분, 헌터! 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124만 유튜버가 어느새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정말 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 뭐 했어, 오늘? 배가 불러가지고 인사를 90도로 못해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124만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Q&A라는 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둘에 대해 궁금한 것들 아니면 저에 대해 아니면 또 혹은 은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DM으로 받았는데 정말 거의 한 800분 가까이 Q&A를 보내주셨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고 자 Q&A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자 여기에 지금 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Q&A 쭈팡이 이름 정했나요? 네. 하나 둘 셋 황라온이 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라온이라는 뜻이 이제 즐겁게라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순우리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라온이 응? 가지기 전부터 지어놨잖아. 가지기 전부터 지어놨어요. 심지어 우리 나중에 애기 이름 하면 뭐 할까 하다가 라온이가 뭔가 중성적인 의미라서 여자여도 괜찮고 남자여도 괜찮고 같은 느낌에 심지어 또 이제 뜻도 즐겁게라는 뜻이 이제 저희들의 모토가 즐겁게 살자 이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해서 만나셨나요? 은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저한테 계속 사귀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귀긴 했는데 뭐 거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약간 이거 거짓말로 해도 되는 거야? 저희 어떻게 만나냐면요 네가 말 너무 빨리 해가지고 나는 말할 시간이 없어. 그래야 내 위주로 돌아가지. 나 여기 왜 앉혀놓은 거야? 너 약간 그냥 고민형 같은 잠시만 여기 있어봐. 너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야 상만아 그만 좀 물어뜯어라 저기 가서 놀아. 애비 일하는데 자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희가 옷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알바하다 그때는 사실 서로한테 그때 당시에 짝이 있었고 그때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아 그때 이런 거 진짜 정확히 얘기해줘. 뭔데? 그땐 진짜 둘이서 뭐 그런 마음조차 없고 아예 없었어요. 그냥 너무 성격 좋은 동생. 그때 심지어 은혜가 저한테 요짜 쓰면서 존댓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며칠 만났어? 한 달 반 정도 같이 일했어요. 왜냐면 은혜가 그때 일하고 아이씨 이 부식이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이고 은혜가 더 빨리 그만둬가지고 한 달 반 동안 하는데 거기가 매출이 되게 안 나오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급격하게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잠시만. 근데 심지어 웃긴 게 뭐였냐면은 은혜가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온 날이 하필 24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은혜가 쉬고 그 다음날 25일에 은혜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유니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둘이 처음 봤는데 점심시간에 그 복장을 입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개 싫었어. 그래서 저희 그냥 상하이 다 맞춘 커플이 그냥 점심에 신발도 신발까지 다 맞춘 커플이 점심에 코엑스 근처에서 밥 먹으러 온 커플처럼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싫은 티 못 내고 왜냐면 첫 만남이었으니까. 맞아. 그게 진짜 이렇게 지금 결혼할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사람들한테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진짜. 그래서 저희 서로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귈 때는 그걸로 엄청 투닥거리고 주먹다짐하고 아가리 때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아가리 서로 때려도 아 옛날 그 일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 지역 지나가면 갑자기 저희 코엑스 지나갈 때마다 얼굴에 피 다 터져 있어요 서로. 코엑스에서 이랬거든요. 저희 차 타고 가다가 서울 나들이 가다가 저 코엑스 지나가는 순간 속으로 막 운전하면서 막 개 때리다가 나중에 코엑스에 뭐야 하면서 피 저 개 터졌네 은혜야. 이게 웃기다. 상상났어. 옛날에 그 격투기 두 명이 미친듯이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운전하면서 막 하다가 나오면 그냥 비절초 흘리면서 이러고 저 오늘 뭐 먹을래? 지나가면 바로 풀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2년 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상만이는 왜 상만이에요? 상만. 자 상만아 너 일로 와봐. 너 왜 상만이지 한번 얘기해줘 봐. 아 귀여워. 상만이 왜 상만이냐면 제 친구 룰알링구 있잖아요. 걔랑 저 고등학교 때 맨날 옛날에 영화 푸엔제로라고 있어요. 류승범 씨 주연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류승범 이름은 박준필이었고 그 상대방 다른 학교의 짱 이름이 김상만이었어요. 그래서 나 문덕고 케첩 박준필인데 김상만 나와 이 개새끼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룰알링구랑 항상 그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 이름을 상만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뭔가 귀여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 열어놓고 야 상철아 빨리 나와 했는데 갑자기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쭈루루 들어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다쳤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뭔가 상만이라고 지으면 유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었는데 은혜가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상만 하면 그냥 얘야 맞지? 이게 너무 독보적이라서 나 너무 좋아요. 상만이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나 더워 야 꺼져.
은혜님과의 아, 이 여자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아, 이 여자다. 아, 이 여자다 싶은 거는 사실 항상 만나면서 이 여자다 싶었죠. 왜냐면은 코드가. 아, 다른 여자도? 항상 여자를 만나면 아, 이 여자다. 아니야. 그렇죠. 이거 고에서 아닌데요? 은혜랑 항상 이 여자다 싶었죠. 왜냐면 얘기할 때나 뭐 이럴 때 그냥 늘 재밌어가지고 이건 뭐 진심으로 그냥 늘 이 여자다 싶었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가끔 이제 술 먹고 막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고 요럴 때는 아, 이 여자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두 분 키 몸무게 궁금해요. 저는 178에 지금 살 빼고 있어가지고 87kg고요. 은혜는 지금 170에 닥쳐 7? 아니 임신했을 때 그 몸무게 아 그니까 지금... 조용히 좀 해. 그 전에 몸무게는 41kg였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좋다. 말 안 할 거야 몸무게? 어 그래 몸무게... 이거는 뭐 이거는 비밀 60 여기서 너 아닌 척하면 되는데 너가 맞으니까 하 잃어버리잖아 맞지? 뭐하니? 뭐하니? 자 그리고 은혜는 쇼핑몰 이제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은혜는 쇼핑몰 안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조금 더 잘 되면 옛날에 판매했던 나띵이라는 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니 은혜님은 헌터파님 언제가 제일 정 떨어지세요? 과로치고 매 순간 그러시겠지만 리발레자! 반대로 제일 사랑스러웠던 순간도 궁금합니다. 언제가 제일 정 떨어지냐고? 아니 오빠 그 베개에 그 목대 있잖아. 반대로 제일 사랑스러웠다. 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껌에!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사람은 원래 리브라 껌에 아니 내 베개는 안 껌인데 네 너는 베개... 땀을 잘 안 흘리잖아. 나는 땀을 많이 흘려서 그게 땀에 기름이야? 자, 그렇지 기름이 약간 원래 어둡잖아. 올리브오일 같은 거 보면 어둡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제일 사랑스러웠던 순간 동만요? 동만요 할 때.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제 인중 냄새 날 것 같아. 너는 공격할 생각밖에 없어. 우리 그냥 코엑스 앞이야. 두 분 MBTI가 궁금해요. 나 바뀌었어요 이번에. 원래 INFP에서 INFJ로 바뀌었고 저는 계속 MFJ예요 MFJ.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궁금합니다. 이거 서로 맞춰보자. 나부터 해봐. 5 4 족발 땡 아 회? 땡. 저는 연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연어. 은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피자예요. 넘어갈게요. 맞으니까요. 4월 30일에 시합인데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화이팅 지시겠어. 나중에 쭈빠이가 커서 가족끼리 군소 먹기 컨텐츠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언제? 쭈빠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아빠 나도 찍어줘 이럴 시기가 분명히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은 조금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커가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사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얼마나 크면 저렇게 몸에 그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렇게 카메라를 익숙하게끔 만들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할 거니까. 진짜 잡아서 만들어본 요리 중에 베스트 3개는 무엇인가요? 베스트 3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탑은 기억이 나요. 꽃게 큰 거 잡아가지고 그거를 버터에 절여서 에어프라이기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나도 걔를... 뭔데? 말해봐. 너 말해봐. 베스트 치킨. 아 베스트였어? 어. 예전에 제가 새끼 메스를 잡아가지고 그걸 손질한 다음에 강정으로 튀겨서 양념까지 묻힌 다음에 은혜한테 몰래 카메라로 치킨인 척 먹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심지어 베스트인 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둘째 계획 있으신가요? 둘째 계획 아직 얘도 아직 안 나왔는데 임신 초기에는 은혜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사실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힘든데 나는 그거였어. 한 명을 낳을 거면 둘을 낳자. 상만이 강아지 종이 뭐예요? 상만이 강아지 종이 참 이상하게 저희도 말티푸라고 알고 있는데 말티푸라고 치면은 저렇게 생긴 애끼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말티추, 말티지랑 시추랑 섞인 애들을 치면은 저렇게 생긴 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말티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푸들의 피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지? 구독자 참여 해주실 컨텐츠도 하실 건가요?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쭈빵이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조금 적응되면은 나중에 또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트초코에 초코가 빠져도 드실 건가요? 이건 그냥 치약을 드시나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쭈빵에게 헌터 쿠팡님과 은혜님이 꼭 닮았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나는 보조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은혜는 인디언 보조개가 여기 있는데 저는 보조개가 아예 없거든요. 아니 요것도 있는데? 여기? 응. 아 그래? 나 여기 너 턱살 그냥 파묻힌 거잖아.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성격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항상 저희 둘 다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점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 형 어떻게 하다 유튜브 시작했어? 이제 코미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로 극장에 계속 다니다가 개그 콘서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극장도 그냥 타격을 받더라고요. 극장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개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걸 했었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랑도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극장에서는 돈을 아예 못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을 다니면서 야간 아르바이트에서 밤새고 다음날 다시 극장 와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식의 생활이 계속해가지고 정말 저는 수중에 29살 4월 유튜브 수익이 나기 전까지 내 살면서 통장에 300만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물과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코미디를 섞었죠. 섞었는데 사람들이 다행히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29살이. 너는 터닝포인트가 언제야? 너를 만나기 전. 너를 만나기 후라고 해야 되나? 연애하실 때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풀고 저희는 보통 이제 대화로 해요. 근데 둘이 성격이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꽁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할 말을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풀어요. 자 다음. 쿠팡이 태어나면 누구 닮았으면 좋겠나요? 진짜 객관적으로 저요. 자 다음. 아 뭐야 왜 나한테 얘기 못해. 아 일단 잘생기면 좋겠지만 저는 잘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생길 수 있지. 잘생기지 않고 그냥 재밌게 그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헤쳐나간 거야. 터득한 거야 내가. 어떻게 써도 나도 다 살아보려고. 본인 영상 중에 최애 영상은 사실 저를 처음으로 떡상하게 해준 영가씨가 아닐까 싶어요. 조회수 600만이 넘었던 영상이 있는데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영가씨를 빼서 그 영가씨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찍었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영가씨 내가 먹은 줄 아시더라고. 어떤 댓글에 저 살이 좀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영가씨 배부르게 먹더니 살쪘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절대 여러분 저는 영가씨 입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언제 딱 결혼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딱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귀면서 그냥 너무 잘 맞고 가치관이 처음 말할 때 비슷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랑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는 있어. 어? 있어? 응. 언제? 오빠가 내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덮어줬어. 아 진짜로? 그냥 좋게 얘기해준 거야. 미친. 수염 기르는 이유. 아 이게 제 옷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수염이 없을 때는 밋밋해요. 왜냐면 인중이 거의 한 3.5cm쯤 되거든요. 난 사실. 그게 더 좋은데? 너 근데 옛날에는 내가 수염 기렸을 때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수염을 제가 너무 안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염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데 쭈빵이 태어나기 전날 라이브를 킬 겁니다. 라이브를 켜가지고 은혜가 이것도 밀고 지금 턱도 살짝 길러봤거든요. 이것도 그냥 은혜가 싹 밀어주는 라이브를 할 거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도 민다고? 여기는 굳이 내가 아무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 털 너무 예뻐서. 조용히 좀 해. 너 코엑스러워. 형님 아메카지나 클래식 의류 관련 영상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아메카지 뭐 시티보이 약간 이런 룩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저 오래전부터 입었거든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게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내가 입고 가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걸뱅이처럼 봤어요 저를. 그 얼굴 때문에요. 미친. 그래가지고 이 관련 영상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핑몰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할 때 그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님과 헌터팡님의 결혼 위기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결혼 위기? 아니요 결혼 위기는 진짜 없었어요 저희는. 아 있었어요. 어 뭔데? 원래 결혼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잖아. 결혼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어서 바닷가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위기는 아니지 사실. 약간 너 이 글자 자세히 봐봐. 아니 이게 결혼 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혼 위기는 뭔데? 결혼할 때 이제 파혼할 뻔했냐 약간 이런 위기지. 아니 이거를 똑바로 봐봐 은혜야. 지금인 것 같아. 아 존나 자존심 상하네. 싸울 때 아니, 자존심 부려야 돼. 똑바로 하면 부라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는 거야 도대체. 두 분 권태기나 헤어질 뻔한 썰이 있나요? 권태기나 헤어질 뻔한 거는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서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 너 어디가 좋아? 나 있어. 어 뭔데? 여보는?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나 젖꼭지. 제가 여러분 리치가 굉장히 작아요. 진짜 이만해. 새끼 손톱? 아니요 그게 더 크지. 그러니까 새끼 손톱 반만 해요 진짜. 아니 4분의 1만 해요. 진짜로? 새끼 손톱에 그렇게 작아? 그 유륜까지 말고. 근데 심지어 저는 유륜도 너무 작아요. 유륜까지 새끼 손톱이에요. 근데 은혜 맨날 젖꼬집어서 혼자 이렇게 씨 웃을 때마다 좀 겁에 질리거든요 사실.
저는 은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턱이요, 턱. 은혜가 턱살이 있는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이 턱살이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은혜가 세월이 지나고 살이 빠져도 턱살은 안 없어지는. 맞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달고 나왔던 거여가지고. 옷부려한 건가? 아니. 그래서 저는 턱이 제일 좋아요. 근데 씨, 보통은 뭐 눈이요. 아니면 뭐 근육, 팔 근육이요. 이런 거 말하는데 우리는 뭐 젖꼭지랑 턱살 이런 게. 형은 20대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나요? 20대 때는 항상 힘들었죠. 사실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중퇴하고 군대에서 아 나 개그맨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군대 정역하고 나서 극장에 들어가면 돈을 못 버는 걸 아니까 잠깐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은혜를 알게 됐었던 거고 거기서 또 금방 나와서 바로 극장에 들어가서 돈이 없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맛있는 거를 사줬던 마냥 베풀었던 사람들한테 지금은 저는 무조건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일단 좋고 은혜랑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옛날에는 정말 머리를 굴렸어요. 막. 그리고 심지어 연애할 때도 돈을 같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단 그래도 은혜가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눈치를 항상 봤죠. 근데 또 은혜는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또 막 다 내주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불쌍해. 지금 생각하면 불쌍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난 했어. 너네 씨. 저는 그래도 그냥 차라리 당당해. 뻔뻔한 건 아니에요. 야 이거 나 사줘 이런 건 아니고 물론 눈치는 봤지만 제가 만약 거기서 눈치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면은 나는 내 꿈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돈을 벌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그때도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냥 이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 때문인 것 같아요. 그치 그때도 막 즐겁게 했잖아. 돈 없어도 돈 탈탈 털어서 은혜랑 근교 한번 남양주 이런 데 나가보려고 쏘카 빌려가지고 갔다가 막 돌아오는데 차 개막혀가지고 쏘카 연체로 막 늘어나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속상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잠깐 그런 행복들이 정말 큰 추억이 돼가지고 돈을 막 쓰지 않고 돈이 없어 봤으니까 돈을 되게 아끼게 되더라고. 전 아직도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것보다 동묘 가서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황희연님 첫사랑 이야기요. 아 내 첫사랑 그때는 바야흐로 2006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4분당 네 번째 뒷자리쯤에 앉아있었는데 대각선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랑 저한테 막 얘기를 걸다가 학원 개발고? 학교 아 사귀네 말고? 뭘로? 사귀었어? 응?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 첫사람 걔라고 했잖아. 누구? 그 아들 있는 사람. 미친놈. 저 형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은하님한테 허락 맡아야겠죠? 그냥 와. 잠깐만 아이디가 뭐야 이거? 내 이름은 한창수, 장수야. 그냥 와. 왜 저래? 두 분이서 야외 결혼하셨는데 어때요? 저도 야외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왜냐면 야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플래너라는 분을 끼고 이제 그 플래너 분이 알아서 계획을 다 짜주시고 만약에 야외 결혼하려는데 야외도 생야외가 아니어야 돼. 생야외가 아니에요. 왜냐면 비가 올 때가 있어가지고 공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닷가 그냥 생야외였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정말 떨렸던 게 비가 저희가 12시 시기였는데 11시 50분까지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가량 비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운 좋게 할 수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비가 바닥이 막 다 작살이 나고 이랬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가 왔을 때 해결책이 있으면은 하시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 비가 안 올 것 같은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래너분을 꼭 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결혼식 30분 전에 저 혼자 집에서 포마드로 바르고 은혜는 혼자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하고 혼자 드레스 입고 저는 혼자 정장 입고 나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은혜님 진짜로 판꼬 3인가요? 뚫었을 때요? 아니지 업셋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부모님 아무리 딸이라 해도 몰살시켜버린다고 하셔가지고. 너는 바퀴벌레 좋아하잖아. 저는 바퀴벌레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바퀴벌레가 은혜라는 거 알면은 사육통 같은 거 하나 장만해가지고 키우다가 집게로 잡아가지고 분바야 이런 애들한테 겁 이렇게 좀 주고 가장 결혼하기 잘했다 싶을 때가 궁금합니다. 그냥 대화하다 보면 티키타카 잘 되고 막 서로 웃을 때 있잖아. 그럴 때 그냥 정말 결혼하기 잘했다 싶어요. 맞지? 응. 황님 현재 달달 신원을 들고 있는 구독자인데 아기에 대한 생각이 요새 부쩍이나 커지고 있어요. 황님이 한 번에 생겼다 그러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에 법칙이 있습니까요? 일단 아마존을 쳐 갔다 오세요. 아마존 전기를 빨고 지금 제가 바로 쭉방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마존의 그 숲에서 받는 전기가 정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뭔가 CG처럼 이렇게 위 이렇게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 진짜.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렇게 될줄 몰랐어. 딩크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우리 둘이서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라는 딩크였는데, 결혼하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아기도 생기고 상황이 변하니까 친구들이 아기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다닌 듯한 그런 거를 보니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누굴까 했을 때 또 아기고, 막상 생기니까 그래 어차피 낳을 거 좀 빨리 낳아서 나중에 노후를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터방이님 완전 팬입니다. 군소는 어쩌다 먹게 되었냐? 군소는 어떻게 먹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헌터방 시작하면서 파도가 엄청 치고 난 다음날 바닷가 모래사장 걷는데 이상한 주먹만 이런 족발 덩어리들이. 야, 우리는 족발인 줄 알았잖아. 이걸 검색해보니까 군소라는 동물이래요. 그러다가 해루질하러 갔는데 군소라는 녀석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군소를 먹나 하고 보니까 군소를 먹더라고요. 근데 모든 지역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남해안 쪽엔 또 이게 귀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고 토악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토악질을 하던 모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황님도 임신하신 건가요? 왜네 형님, 황님 어디가 예뻐서 사귀고 결혼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근데 그건 것 같아. 진짜 적응을 하잖아. 계속 보면은 못생겨도 계속 보면은 못생겨 보이지 않고 평범하구나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근데 커가면서 조금 저도 윤곽이 이렇게 잡혀가면서 뭔가 아 근데 이런 진짜 생각을 해. 많이 용된 건지 내 눈이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진짜 그 옷가게 알바 했을 때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러면서 아니 왜? 이러면서 미안. 아니야, 나도 너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고 했잖아 처음 봤을 때. 정말 은혜 처음 인상이 뭐였냐면, 계속 이 영상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딱 와서 아,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때 얼굴만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빵빵해. 지금 젖살이 빠져서 조금 들어간 건데, 아, 야, 되게 통통하신 분이나 하고 뒤를 딱 봤는데 다리가 진짜 너무 마른 거여서 와 정말 기이하다. 헌터팡님 보면 최고 최악 영상이 궁금합니다. 최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가시 그 영상이 최고였고, 최악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 아직 안 올렸지만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서 또 가서 자극자족 콘텐츠를 많이 했는데 그때가 제 유튜브 인생 가장 최악으로 힘든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영상 38도에서 무려 6시간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뱀을 잡으러 다닌 영상을 있거든요. 그 뱀을 잡아서 먹습니다. 거기는 뱀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영상인데 정말 힘들었고, 어느 정도 했냐면은 다 다음 날까지 더위를 먹어가지고 정말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컨텐츠는 찍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궁금합니다. 너무 사실 댓글들은 많고 제가 많이 봐서 그 웃긴 것도 많고 진짜 감동적인 것도 많고. 너무 감동적인 것도 많고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뭐 우울증을 겪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극복을 했다, 아니면 제 영상을 볼 때만큼은 우울하지 않다, 제 영상을 보고 힘낸다, 이런 댓글 보면은 정말 너무 뿌듯하죠.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첫인상이 어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기이하다. 유튜브 하다가 현타 오신 적이나 번아웃 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뭐 현타 이런 거 온 적은 없고 번아웃 또 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적은 많죠. 제가 정말 고심해서 편집도 잘하고 정말 공들여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조회수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실종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못하고 꾸중 듣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거긴 한데 공들여서 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꾸중을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할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한 조회수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번아웃보다는 되게 속상하죠 사실.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는 거 만으로도 너무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은혜님 라랑하는 거 아시는지 룽금합니다.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하셨나요? 하셨다면 팡님 스타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주도에 가가지고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전에 그 뒤에 숲이 하나 있어요. 산책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밤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숲으로 은혜를 납치하듯이 끌고 갔죠. 그리고 간 다음에 거기 의자 하나 있길래 거기 앉힌 다음에 갑자기 은혜한테 이제 편지를 제가 꺼내 읽었죠. 편지 읽었는데 이게 문제 뭐냐면은 이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의 좀 남자분들이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자가 먼저 울어요. 저 첫 줄부터 바로 울었어요. 사랑하는 은혜.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포즈 반지를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했는데 이제 프로포즈 반지에 대해서도 또 썰이 하나 있는 게, 프로포즈 반지를 리파니앤코라는 곳에서 이제 했어요. 거기가 이제 프로포즈 반지를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 반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가냐면은 그때 청년어부님이랑 컨텐츠를 찍고 야외에서 막 불 지피고 해가지고 막 몸에 탄내 엄청나고 후림이 위에 양말 입고 걸맹이처럼 막 바지 신발 다 까진 거 하고 이러고 혼자 이제 잠실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스파니앤코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다 앞에 사람들은 막
옷 예쁜 거 막 톰브라운 같은 거 입고 있고 이런데 나 혼자 걸뱅이 완전 몸에서는 탄내 진동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몸이 쭈그러시더라고 약간. 그러다 줄 서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다행히 거기서 안내하시는 직원분이 구독자분이신 거예요. 헌터파님 아니세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 어깨 이렇게 폈죠 바로. 아 예 맞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차라리 몰랐으면은 저는 반지에 대한 가격을 몰랐잖아요. 나갈 수라도 있지. 너무 비싸면 나갈 수라도 있는데 반지를 하나 딱 꺼내주셨는데 처음 반지 가격이 600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 죄송한데 혹시 다른 거 보여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900만 원짜리 꺼내주신 거예요. 아 저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나를 알아보셨는데 내가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하면 뭔가 나를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맞지? 그분은 당연히 아니셨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을 조금 내 돈은 아까우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많이 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혜 같은 경우는 잘 끼지 않아서 더 다운그레이드를 했으면 좋죠. 은혜님은 헌터빵님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옆에서 응원해 주신 건가요? 뭐 잘 될 거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뭘 하긴 하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왜냐면 성실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든 뭐 돈은 벌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약간 너가 막 돈을 막 벌어와가지고 막 같이 뭘 한다 이것보단 그냥 내가 벌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어차피 내 돈 썼었잖아 서울에서도. 저는 은혜랑 반대로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불안했던 건 이제 은혜가 돈을 내가 못 벌어서 힘들어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압박이 조금 있긴 했지만 은혜가 압박을 준 건 절대 아니고 스스로 압박이 있었고 은혜 어머니가 한번 압박을 은혜 어머니가 이랬어요. 제가 한번 성게를 막 따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은혜 어머니랑 마주친 거예요. 은혜 어머니가 지금 은혜 보고 야 치스키 저러다 깡패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왜 이리 잘생겼어요? 누가 먼저 호감 표시하셨나요? 은혜가 너무 좋다고 한번 바지깡에 자꾸 매달려가지고 바지가 벗겨지고 그래서 꼬삼인 줄 알았겠지. 그래 내 꼬삼 보고 너가 책임져야 돼 해가지고 만났어요. 상만이 브이로그는 안 찍나요? 아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김상만이라 유튜브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안 하게 된 게 뭐였냐면 너무 바빠요. 왜냐면 26분짜리를 항상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 찍으려면은 잡는 것까지 하면 하루 이틀을 통으로 써야 됩니다.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은 상만이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괜찮네? 내가 하면 내가 해도 되겠네. 여보가 하면 되게 싫어해.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코로나 전에 한번 생각을 했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은 또 다시 조금은 생각이 있는데 뭐든 제일 걸린 건 쭈팡이죠. 이제 쭈팡이 하면 제가 팬미팅 하러 가면 은혜가 혼자 육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영상도 많이 찍어놨거든요. 왜냐면 육아를 하게 되면 못할까봐 그래서 가끔 막 겨울 배경인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눈 와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쭈팡이 좀 적응이 되면 이제 팬미팅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팬미팅 이렇게 말고 제가 스탠드 코미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스탠드 코미디 하면서 막 안 웃길지라도 안 웃기면 막 눈깔 뒤집고 막 생 지랄 다 해서라도 뭐 어떻게 재밌는 팬미팅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너가 뒤에서 깔깔이 깔아줘야 돼. 알았어. 내가 예를 들어 했어. 근데 기분 쌓여서 짜 잘했어. 베이비 은혜님, 헌터빵님은 낮저 밤인가요? 아니면 낮이 밤저인가요? 낮저 밤평? 뭐 평은 뭔데? 평균.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평균? 뭔데?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뭐지? 그냥 제... 아니다. 삐! 저를 둘째로 입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9살 같은 19살이고 말도 잘 들어요. 19살이신 거지? 19살이신 거. 근데 9살 같... 그렇지. 정말 최악이지. 은혜님, 헌터빵님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없으시다면 싸대기 때려주세요. 은혜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장 표현해주세요. 은혜님 얼굴은 안 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그런... 저런 정신나 강아지를 봤나? 아 얼굴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사실 두려운 게 그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공개가 되면요 무조건 사람들이 얼굴을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얼굴 평가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있죠. 이제 악플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은혜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고 또 상처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임신을 한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살도 많이 쪘고 이래서 나중에 진짜 은혜 막 바디 프로필 찍고 살 쭉 빠지고 하면은 그때쯤에는 생각이 있나요 혹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20년 뒤? 미친. 그럼 아줌마 돼가지고 그냥 막 은둥이 여러분!
와 이러면 춤추고. 오늘 점심 추천해주세요. 군소요.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너 누구야? 박대범님? 아 맞아 맞아. 몸매. 그렇지. 그렇지. 저는 진짜 너무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휘성을 되게 좋아해서가지고 안테나 요!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우예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허나파님의 군대설 듣고 싶습니다. 저 군대설 정말 너무 많지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얼굴에 상처 보이시죠? 이게 왜 생겼냐면은 말년 휴가를 10일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거기서 축구를 하니까 한번 가서 같이 하자라고 간부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축구를 막 하고 있다가 저쪽에 테라스에 제 후인들이 있길래 테라스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편에서 돌 이런 소리 들리고요. 머지하고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뭐가 펑 치는 거예요. 여기를 만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팔꿈치에서 뭔가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보니까 피범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오는데 저랑 같이 축구하자고 했던 되게 친한 간부님이었어요. 축구를 이제 하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데 연병장에 되게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병사들이 밟고 발을 접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돌을 치우겠다고 던졌는데 거기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타이밍이 타이밍이 진짜 여기가 찢어졌어요. 얘가 찢어지고 나서 오후 시간대라 병원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군병원. 그래서 쉬고 있는 군인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응급처치를 이제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베테랑이에요. 왜냐면 군생활 하면서 다친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어디 찢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와 보세요. 아 여기 그냥 찢어졌나 보네 하고 해서 아 이분들은 그래도 베테랑이니까 여기 잘 치료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여기 임시로 봉합을 해놨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푸시더니 엄청 더럽게 찢어졌. 한 사람 혹시 구독자예요? 보고 있어. 그때 지금 영상 보면서 한 번만 사과해 주세요, 제발. 자 다음 나 사랑해요. 여자친구 생기면 눈 감고 추배를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장인 어르신 버전으로 둘 다 해도 됩니다.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명심 같은 모습을 봐도 나를 사랑한다 싶으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추배.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사귀었어요. 사귀고 이제 저 데이터 갑자기 너가 여기서 야,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알아? 휴대. 먹었는데 여자친구 갑자기 정신 내 연락 안 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각자의 취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찐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기준은 그래요. 난 은혜가 눈깔 뒤집고 막 해도 사랑스러워요. 저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운전한 키로수 알고 싶어요. 1년에 5만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영상 두 개씩 꼬박꼬박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서는 이 두 개라는 거는 구독자분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만큼의 피치 못 사정이 생기지 않아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쌓아두고 천천히 푸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제 쭉방에 나오면 요거는 정말 피치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그냥 방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좀 되게 좀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누가 애교 부리나요? 제가 또 많이 애교 부립니다. 쭉방에 가서 유튜브 한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곰팡이 주니어 여러분. 쭉방이요. 곰팡이 주니어. 곰팡이 분들도 이제 주니어가 볼 거 아니에요. 형님 몇 센치? 은혜님 따로 채널 팔 생각 없으신가요? 은혜가 사실 이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 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한번 해봐. 오펜무. 오펜무가 뭐야? 블랙. 아니 오펜무는 왜 오늘 팬티 무엇? 나는 제가 곰팡이에서 은혜가 된 구독자입니다. 쭈팡이가 채널 달라고 하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권리금 받고 팔아야죠. 실제로 두 분 중에 누가 더 요리를 잘하세요? 저 은혜 아갈. 형님 왜 잘생겼냐요? 헌다팡이 잘생겨 보일 때와 은혜씨가 예뻐 보일 때. 은혜가 예뻐 보일 때는 지금 이렇게 겨드랑이 들고 이렇게 할 때. 저는요? 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하면 괜찮아. 웬간하면 다 괜찮다는 거네. 아니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미트 미트는 이렇게 너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언제부터 두 분 만나신 건가요? 2016년 7월 24일. 그 좀 저럽다. 뭐야 브루님. 저랑 팬님이랑 공식 애인사이 때 은혜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잘 때마다 정부를 정 때리다 이렇게 약간 잠고대하기도 해요. 브루님 조심하세요. 저희 일주일 전에도 브루님 만났어요. 브루님 잠깐 만났잖아요. 양양 오셔가지고 그때도 은혜 먼저 제가 차로 보냈잖아요. 브루님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브루님이랑 마저 얘기하고 하고 차고 들어갔는데 내가 혼자 아 아가 잘 두드려 패스 해야 되겠네. 금신 두들겨 패고 싶다 이랬어요. 또 이상한 취향에서 웃네. 야야야 쭈빵이 너무 즐거워. 유튜브가 잘 되고 나서 주위에 달라진 것이나 그렇게 느끼는 점 너무 좋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다 잘 해주시는 경향도 있고 근데 또 그거를 받음으로써 제가 절대 거만해지지 않겠다 그냥 저 나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아갈청춘 지금 아갈청 말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항상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돈납해버릴까 아갈청을. 아갈청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은혜가 쭈빵이랑 상마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이건 사실 저는 은혜부터 구할 거예요. 은혜한테 여태 먹었던 것 중 하나 먹을 수 있다면 뭐? 뉴트리아요. 아씨. 몸매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뭐 몸매라고 말할 게 사실 그러니까 이 아! 뒤 생각하지 않고 개쳐먹는 거예요. 혼합방님은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버겁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혜님도 이분 그거 수우파 나오셨던 영재이님 버겁거나 힘들 때 많죠. 사실 뭐 언제나 촬영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촬영하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고 그냥 쉬고 싶은 날도 있는데 그럴 때 댓글 볼 생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댓글을 보면은 행복해질 때가 많거든요. 좋은 댓글들을 너무 많이 달아주시니까 진짜 슬기로운 깜빡이 친구라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황님이에요. 비슷하긴 하죠. 거주빠이가 태어날 텐데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관이 궁금해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의가 첫 번째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자존감 높은 그런 나이로 만들고 싶죠.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동생이 6살인가 됐는데 갑자기 가위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형 친구네 형 친구 발가락 잘라야지 이러면서 막 싹둑싹둑 라삭라삭 이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처럼 사실 키우고 싶지 않아요. 걔도 너무 어려서 그랬겠지만 어디서 그거를 본 걸 거예요. 어디서 본 거지. 걔는 지금 어디 구치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님이 젤로 사랑스러울 때 지금 아 정수님 쟤 괴롭된다. 라삭 춤 만들어주세요. 라삭 나 정 떨어지는데 아까 그거 라삭. 질문 다시 얘기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 무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파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 계속 도전 중이고 근데 이제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어느 정도 이루고 싶다라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 덕에 정말 크게 이뤘고 지금도 계속 이뤄가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이룰 생각입니다. 제 목표 구독자는 1,000만입니다. 1,000만 구라요. 100만이었는데 이미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Q&A 하게 됐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더 흘러서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또 다시 Q&A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 할 건데 토크 컨텐츠를 저랑 은혜랑 할 거거든요. 근데 약간 연애 상담 뭐 이런 쪽도 하고 싶고 혹시 제안해 주실 거 있으면은 인스타그램 헌터팡 치면 나오거든요. D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추려가지고 연애 상담 한번 토크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팡이의 상담소? 팡이의 상담소. 토팡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 토팡이 있잖아. 그 약간 터프에 은혜야! 내 터프해 보이노! 지금까지 헌터! 팡이요!